비전 강사 이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손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과연 몇 점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양쪽 손바닥을 펼쳐서 하늘 위로 펼쳐놓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1점, 2점, 3, 4, 5, 6, 7, 10점. 이렇게 딱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번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일까를 떠올려보세요. 손가락이 꿈틀꿈틀거리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다 라는 심심풀이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이 꿈이라는 단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 공통점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건데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이 하얀 집을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빠 저 집은 누가 사는 집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저 집은 너가 30년 후에 살게 될 집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와 멋있다, 그러면 나 저기 앞에서 사진 찍어서 해가지고 이 하얀 집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아빠랑 사진을 찍어갖고 아빠한테 부탁을 합니다. 크게 인쇄를 해서 내 방에다 붙여줘. 그래서 이 방에다가 이렇게 하얀 집 앞에서 자신이 사진 찍은 것을 붙여놓고 30년 후에 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눈으로 내 집을 보면서 상상을 해요. 여기는 뭐가 있을 거고 여기는 뭐가 있을 거고 저기는 뭐 수영장도 있을 거고 여기는 뭐 농구 코트도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면서 점차 시각화해 나갑니다. 그러면 좀 이 아이가 좀 커가겠죠. 점점 이제 성장해 나갈 건데 성장하면서 이 집이 백악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백악관에 살기 위해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꿈을 시각화해 나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커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숫자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이광여 전 추상이 정말 어려웠을 때 싱가포르이 IMF만큼 대한민국 IMF만큼 어려웠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1, 2, 3, 4, 5 합시다. 우리 싱가포르 나라가 1, 2, 3, 4, 5 해서 번영하고 성공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 1, 2, 3, 4, 5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 기억할걸요. 우리 모두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서 방 3개 달린 집에서 살고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를 타면서 일주일에 500달러를 벌자 라는 겁니다. 1, 2, 3, 4, 5 합시다. 그리고 숫자로 계획해서 지금의 싱가포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꾸준히 실천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김연아 선수보다, 박지성 선수보다, 손현재 선수보다도 더 성공하고 멋지고 꿈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지만 PK NMS의 이런 전자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펜으로
짚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별표도 치고 그림 그리면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